소띠가 이제 삼재잖아요 네, 삼재가 있었기 때문에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삼재 그운 은의 흐름이 잘 좋게 지나가다가 중간중간 어떤 큰 재앙이 딱딱 나 나한테 닥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띠보다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띠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내년에 눌 삼재가 된단 말이죠. 23살은 내년 24살 되죠. 학생이라면 학업에 취준생이라면 취업 준비에 바쁜 그런 시기고 그리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인의 재주를 한껏 뽐낼 수가 있고 그리고 금전적인 운대로 본다면 지금은 돈을 벌 시기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탑을 쌓을 때 그때 이게 밑거름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운대로 인해서 내가 뭐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 일곱 됐을 때, 운을, 운이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그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내지 말기. 응. 음. 23세는 욕심을 내지 말기. 그리고 취업은, 어, 나보다,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미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들어가고 볼 거. 회사에. 왜? 회사에. 왜냐면은, 자꾸 고른단 말이에요.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 보면은 놓쳐. 딱 놓치는데, 일단 내가 딱 판단을 해가지고, 어, 뭔가가 내가 움직이고 싶다 했을 때, 첫 발이 중요해요. 첫 발을, 첫 발을 딱 디뎠, 디뎠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거기에 다 그냥 매달리라는 게 보다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좋은 스카우트 제의가올 수가 있어요. 23세 소띠들. 일참 잘해요. <laughs> 35세는 내년 36살 되겠죠? 35세 소띠. 막혔던 물고가 터질 수 있는 해가 된다. 예, 35세 2월생은 금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점사가 나와요. 예,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라면, 어, 그 사람의 노고를 옆에서 주변에서 봤던 사람이라면 어, 충분히 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이 사람한테 투자해도 를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력자라고 해야 돼그 조력자, 조력자나 후원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업을 해서도 동업을 할 경우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음그 대신 내 네, 부모, 형제하고의 동업은 피하시는 게 좋고, 마음에 맞는, 내 주변 지인들. 친구들이 네, 그렇죠. 친구들이나, 요런 게 좋긴 한데, 의견 대립이 초기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 있을 수가 있지만, 서로 잘 조율하다면, 더없이 좋은 사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운세를, 어, 내년, 경자년에는 가지고,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이동수, 35세 다는 아니지만, 7월생에, 7월생은 이동수가 보이거든요. 35세, 7월, 이런 이동수가 보이기는 한데,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예, 네, 내 운이 상승하다, 상승할 때, 사람들 마음까지도 좀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뭔지 모르게 흥분을 하고, 뭔지 잘될것 같고, 흥분돼서 막, 어, 결정을 할 때, 좀,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지출은 늘겠지만 그래도 내 주머니에 어느 정도 잔금은 남아있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48이죠? 네. 내년 48세 순풍에 돋단듯이 항해를 하다가 암초를 만날 수 있으니 몸은 바쁜데 들어오는 수입은 그에 비해 좀 적다.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쁘지 않고 그냥 어 내가 여태껏 좀잘 살았으니까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자. 음. 그렇지만 얘 너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뒤에 무엇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47세. 그리고 9월하고 12월생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장사나 아니면 문서 같은 경우. 문서도, 음 부동산 아니면 어떤 거래 계약서를 쓸수 있는 그런 문서? 하여튼, 문서 운이, 어딱 들어오면 이렇게 썩, 문서가 썩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문서원이 썩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동업을 친구들하고, 친구나 아니면 지인하고 동업을 했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 약간의 이제 트러블, 서로에 대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나를 좀 낮추고, 그리고 좀 찬찬하게 뒤를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59세 내년에 60대는 그런 해를 맞이하시는데 어, 한숨 돌리고 허리를 펴도 좋을 그런 시기를 음,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운대가 그리고 힘들었던 시기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고 어, 4월생은 부동산을 구입하면 올해는 피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이게 허리를 펴도 좋다고 하는 게, 이게 예, 금전운이 확 상승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막 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음전운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저축식으로 차곡차곡 모아놓아야지 이게, 어, 뭐 부동산을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게를 하나 뭐 낸다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상승했던 운이 예, 이렇게 다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추진하냐에 따라서 내가 운대를 상승된 운대를 쭉 유지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유지된 저기 올라간 그 운대가 다시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웬만하면 이어 소띠 이 60세 이분들은 좀음 자리에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 운이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주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소띠는 좀 삼재도 껴있는데다가 이 삼재의 기운이 내년에는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좀 힘들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힘든 분들은 많이 힘들 거고 기존에 이제 닦아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그냥 유지를 하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